35번 주제. 네. 식물입니다. 네. 꽃님이 추천하셨죠. 그렇죠. 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약콩, 선인장, 그리고 양치. 네. 양치가 그 양치질하다 양치가 아니라 양치 식물에. 네. 그렇습니다. 가끔씩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양치가 그 양치질할 때 그 양치냐고. 예. 양아치냐고 물어보진 않으시나요? 어머 어머. 그래서 저희가 다 사실 식물의 닉네임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식물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식물원 좋아하세요? 저 식물원 되게 좋아해요. 저도요. 엄청 좋아해요. 역시 우리는 식물들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식물원의 정의. 식물을 모아놓은 곳. 각종 식물들의 이름표가 붙어서 전시되고 있는 곳. 연구 목적인 경우도 있고 희귀종이나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식물들은 모아놓으면 일단 예쁘잖아요. 네네. 그래서 부차적으로 이렇게 멋진 풍경이 따라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식물원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이 현대적인 개념의 식물원이 생기기 전에는 그 전신이 됐던 게 약초원입니다. 중세시대 수도원에서는 의학적인 목적으로 식물을 연구하는 약초원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최초의 식물원으로 여겨지는 식물원이 이탈리아의 파도바 대학의 1545년에 설립된 식물원인데 그게 이제 약초원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식물... 1533년에 베네치아 공화국에서 약초 연구를 좀 더 깊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파도바 대학의 식물학장을 임명을 했고요. 좀 시간이 흘러서 이제 1545년에는 약초원이 필요하다.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건의를 해서 그 청원에 따라서 이 세계 최초로 여겨지는 식물원을 만듭니다. 근데 사실은 1년 더 앞서서 피사 대학, 그 피사의 사탑으로 유명한 그 피사의 대학에 먼저 식물원이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여기 식물원은 두 번 정도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식물원으로 앉혀지고 네. 이전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 파도바 대학을 최초로 쳐주더라고요. 그러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네. 와. 그 식물원이 아직도 있고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던 모습을 많이 간직한 채로 확장되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와, 멋있다. 괴테가 식물학 서적 쓴 거 알고 계세요? 예. 그 1786년에 괴테가 이 파도바 식물원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뭐 한 200년 된 야자나무를 보고 되게 크게 감명을 받았대요. 그래서 괴테가 그 야자수를 표본으로 삼아서 식물학 이론을 발전시키고 식물의 변형이라는 연구서적을 씁니다. 근데 이 야자수가 아직도 그 식물원 안에 나와서 괴테의 야자수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몇 살인 거죠? 그때 200살이었으면? 1700년대에 200살이었으면 300년? 400? 500, 4500년 되는 거네요. 진짜 오래됐네요. 여튼 이 식물원도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전시 목적이 아니라 연구 목적에 약간 실험실에 가까운 식물원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이탈리아에서 시작돼서 이제 금방에 유럽으로 이런 형태의 식물원이 많은 대학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영국으로 가보면 1621년에 옥스포드 대학의 영국 최초의 식물원 옥스포드 보타닉 가든이 설립이 되고요. 그로부터 한 50년 지나서는 1670년에 영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식물원 에딘버러 왕립식물원이 세워지는데 여기도 그 의사들의 주도하에 지역 주민이나 환자를 위해서 의학용 식물을 재배해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집니다. 아직까지는 진짜 의학적인 목적으로 세워지는 게 좀 강하고 의료계 종사자들이 주로 주도해서 식물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가 되고 식물 수집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때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뭔가 탐험, 개척의 시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지식이 정말 폭발적으로 양적으로 그렇죠. 증가했던. 맞아요. 근데 이제 이때가 좀
약탈과 수탈의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막 주인이 빤히 있었던 것도 어? 내가 처음 봤으면 내가 주인! 막 이렇게 뻔뻔하게 우기던 시대이기도 하고요. 식물 수집은 그나마 좀 가져가도 티가 덜 나고 그렇기 때문에 약탈의 이미지는 덜하지만 영국에서 정말 마구잡이로 가져갔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식물 수집을 위해서 세계 각지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플랜트 헌터, 식물 사냥꾼이라고 불렀을 정도인데 그 중에는 개인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떠난 경우도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왜냐면 그때 진짜 뭐 좀 희귀한 종 같은 걸 가져오면 떼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뢰를 받아서 떠나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그때 식물 뭐 원예, 정원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엄청 커지면서 영국에서는 1805년에는 런던 원예협회, 1827년에는 벨파스트 식물 및 원예협회, 또 1839년에는 왕립식물학협회가 설립되는 등 진짜 많은 단체들이 일단 만들어지고요. 근데 이 중에 아까 그 첫 번째로 만들어졌던 런던 원예협회를 처음 만든 사람들 중에는 존 웨지우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웨지우드 도자기 브랜드 생각나시죠? 네네. 그 웨지우드가 맞습니다. 도자기 가문의 그 존 웨지우드고요. 그때는 화병을 만들었나요? 식기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이 런던 원예협회는 나중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좀 겪으면서 왕실의 도움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왕립 원예협회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 이때 이 협회에도 이렇게 직접 식물 사냥꾼들을 임명해가지고 수집을 후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연하게도 이렇게 먼 나라로 떠나는 식물 사냥 엄청 위험하겠죠. 그렇죠. 그냥 생각해도 살아 돌아오기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배가 뒤집어져서 죽기도 하고 말라리아 같은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또 뭐 숲에서 동물을 만나서 죽기도 하고 정글에 또 얼마나 위험한 그렇죠.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래도 그 많은 위험을 물리치고 성공적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다 부와 명예를 얻었어요. 식물 사냥꾼들이 특히 남미 쪽으로도 많이 갔는데 그 이유가 일단 여기 식물들이 되게 예쁘고 화려하고 또 영국 토양이랑도 좀 잘 맞아가지고 데려와도 잘 자랐나 봐요. 네. 정말요? 신기하죠? 미심쩍은데? 근데 사실 영국 토종 식물들이 되게 안 예쁘고 좀 매력이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예쁜 것들을 자꾸 밖에서 가져오려는 욕구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자, 이 그 수많은 식물 수집가들 중에서 지금 후대에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은 조지프 뱅크스라는 인물입니다. 아, 근데 이게 어떤 책에는 조셉 뱅크스라고 하고 어디서는 조지프 뱅크스라고 해서 정확한 발음을 나는 모르겠어. 아무튼 이 사람이 그 아까 웨지우드랑 같이 런던 원예협회 설립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뱅크스가 되게 부유한 집안 출신이에요. 1743년생인데 평생 탐험과 수집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와우. 그리고 이게 금수저. 재정적으로 여유로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사실 이 시대에서 뭔가 자연과학에 대해 연구를 한다? 탐구한다? 맞아요. 그거 다 그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렇죠. 여유있는 상류층의 전유물이었죠. 식물학을 더 부자잖아. 맞아요. 이튼에서 공부하던 좀 젊은 시절에 이미 식물과 사랑에 빠지고 그 후로 계속 식물 수집에 열을 올렸는데 이런 뱅크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1768년에 영국 왕립학회에서 금성의 그 태양면 이동을 관측하는 타이티의 탐사대를 보내는 걸 하거든요. 근데 이때가 아직 금성의 시기 밝혀지기 전이어가지고 이걸 알아내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도 알 수 있고 뭔가 태양계의 전체적인 크기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탐사대를 보냅니다. 근데 이게 좀 표면적인 이유고 사실 그 이면에는 남부 대륙을 발견하고 깃발 꽂으려는 이런 숨겨진 계획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기는 합니다. 이 탐사에는 해군이 협력을 했는데 그 제임스 쿡이라는 사람이 선장 자리를 맡죠. 이분도 유명한 사람이죠. 영국 식민지 개척의 1등 공신이고 또 사상 최초로 괴혈병 없이 탐사를 마무리했던 사람이죠. 근데 평소에 열대식물 수집에 열망이 있던 뱅크스가
이 항에 엄청 당연히 끼고 싶었겠죠. 근데 또 막상 그 해군 쪽에서는 이 사람이 뭐 천문학자도 아니고 데려가 봐야 아무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안달가워하고 안 껴주려고 하는데 워낙 재정적인 여유도 좀 하니까 돈으로 밀고 들어왔나요? 돈도 쓰고 인맥도 이용하고 해가지고 결국 여기 배에 탑승을 합니다. 이런. 근데 아, 이 부유한 사람들 말이지 간소하게 배에 오른 게 아니라 뭐 자기 하인 개, 식물 수집 장비들. 개는 왜 들고 가는 거야? 내 애견. 그렇지. 총, 맥주, 와인, 뭐 엄청 한짐 실어가지고 타고요. 이 제임스 쿡 성장이 엄청 못마땅해 했을 거예요. 그렇죠. 항해는 4년여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가 되게 성공적이었어요. 이때 뱅크스가 무려 3만 점의 식물 표본을 가져오는데 그만큼 수탈을 했어요. 욕나올 뻔. 근데 또 그 중에 1400종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이어가지고 진짜 화제가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뱅크스가 가져온 식물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의 집을 찾아가서 막 허락을 구하는. 근데 사실 이 항해의 주인공은 제임스 쿡이었어야 됐는데 막상 돌아왔더니 모든 관심을 다 조지프 뱅크스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엄청 또 못마땅했겠죠. 이제 뱅크스가 제임스 쿡의 두 번째 항해도 함께 하려고 했어요. 아하. 그런데 이번에는 첫 번째 때보다 더 많은 짐을 들고 갑니다. 근데 짐만 많이 든 게 아니라 무려 하인을 17명 데려가려고 하는데 뭐야. 17명 중에 2명은 호른 연주자야. 미치겠다. 음악 중요하죠. 밤에 밥 먹을 때 호른 연주 정도는 들어줘야지. 아니 근데 왜 2명이야? 더 내려가야 돼? 한 4중주 이런 거 해야 되나? 아니 호른이 한 명이고 뭐 한 명은 바이올린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호른만 2명이지? 그냥 호른을 좋아하는 거죠. 호른 연주를 엄청 좋아했나 봐. 그렇죠. 또 백고동 소리와 같이 이렇게 딱 들으면 기가 막힐 수 있습니다. 결국 승선 못 합니다. 까여가지고 결국 못 따라가고요. 아유 참 쿡 선장도 고생했네요. 그렇죠. 근데 이 제임스 쿡이 금성 관측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결국은 나중에 정확하지 않았던 걸로 밝혀지는데 이런. 아마 그때 장비가 너무 열악해서이지 않을까 하더라고요.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고사리 다니잖아요. 네. 화가 나 있지만 고사리 다닌데 과거 영국에 고사리 매니아 시대가 있었던 거 알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그 식물 수집 열풍이 한창 불었던 시기에 고사리도 그런 수집품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고사리를 교환하고 서로 막 이렇게 새로운 고사리 종을 보여주면서 감탄하고 그 집안을 고사리로 장식하는 귀엽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고사리와 우리가 대메이저였어. 우리가 흥행하던 시기가 있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고사리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사리원이요? 네네. 근데 고사리가 사실 좀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 고사리원을 가지고 있는 게 부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근데 1870년에 지금 이제 현재의 벤모어 식물원이 있던 곳에 옛날에 제임스 던컨이라는 사람이 온실과 고사리원 이런 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넘어가면서 쇠락하기도 했는데 1992년에 그 스코틀랜드 역사유적지로 지정이 되고 2008년에는 그 고사리원을 재정비해가지고 현재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영국 사람들이 고사리 육개장이 넣어 먹으면 맛있다는 걸 알아들 텐데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에, 그건 모르고 있을지 삶아 먹지도 네. 않은 것 같아. 아, 이런. 고사리 무침도 맛있는데 아, 다시 조지프 뱅크스로 넘어가서 이 조지프 뱅크스가 항해에서 돌아오고 나서 2년 후인 1773년에 큐 왕립 식물원의 수장이 됩니다. 오, 너무 근데 인생이 네. 이렇게 찬란하니까 조금 긴장상하죠. 예. 아니 이 사람이 싫어요. 나라에서 떨어지는 모습은 혹시 있나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아, 그 재산도요. 처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보다 나중에 사망할 때쯤에는 훨씬 커져가지고. 되게 삶을 잘 마무리했더라고요. 그렇구나.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도 기분별로 썩 좋지 않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큐 왕립 식물원.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식물원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식물원 최초로 유네스코에 등재됐던 식물원입니다. 네.
자, 뱅크스가 가져온 그 수많은 식물들을 전시하면서 지금과 같은 현대의 식물원 체계가 만들어졌거든요. 큐 왕립 식물원 이야기할 때 조지프 뱅크스가 절대 빠지지 않는 이유고요. 큐 왕립 식물원은 본래 이름은 로열 보테닉 가든 큐인데 간단하게 그냥 큐가든이라고 네. 부릅니다. 네. 큐는 지역 이름입니다. 네. 런던 근교의 리치몬드 쪽인데 런던에서 좀 쉽게 갈 수 있는 편이라 접근성이 좋아서 진짜 많은 사람들, 뭐 현지인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가는 곳이죠. 큐가든은 처음에는 궁전에 부속된 좀 작은 왕실 정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확장되면서 좀 대형 식물원 모습을 갖췄고요. 큐가든을 대표하는 건물은 1848년에 지어진 대형 유리 온실, 팜하우스와 온대 온실입니다. 그 철강 장인인 리차드 터너와 네. 설계사인 데시무스 버튼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건물인데 수정궁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쵸. 수정궁처럼 철골과 유리만으로 만들어진 빅토리안 양식 온실이라서 그 역사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팜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야자나무를 들여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높이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사실 이 큐가든은 이제 제가 영국에서 가본 유일한 식물원인데 양치님과 함께 그렇죠. 2015년에 그때 저희 영국 여행할 때 하루 일정이 좀 비어가지고 이날 어디 갈까 막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 왕립식물원이 대중교통으로 갈 만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그걸 알고 이렇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해가지고 갔죠. 부럽다. 되게 좋았어요. 네, 3월이었는데 영국답게 날씨가 별로 안 좋았어요. 진짜 매일매일 그렇게 못 좋아할 수가 없어요. 되게 날씨는 안 좋았는데 그래도 그날 뭐 전시 볼 때는 괜찮았고 이제 식물원 딱 나온 순간 비가 미친 듯이 비가 왔어. 비가 엄청 쏟아져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그 근방에 있는 찻집에 들어갔는데 거기 되게 분위기 좋아 보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자리 없어서 그냥 진짜요? 좀 씁쓸한 기억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 올고놀의 정체성에 맞게 이 큐 왕립 식물원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시다. 갑자기 집중이 되네요. 아, 이때까지는 아 재수없어, 아 누구 잘 살았대 막 이랬는데 조지프 뱅크스 싫어 막 이랬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막 그랬는데 좀 흥미가 돋습니다. 아, 네네. 자, 1894년 어느 날 베이커가에 있는 집에서 좀 심심해하며 빈둥거리던 셜록 홈즈에게 의뢰가 들어옵니다. 큐 왕립식물원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식물이 사라졌나요? 그렇죠. 근데 도난 사건 나부랭이에 별로 흥미가 돋지 않지만 평소 좀 친분이 있는 장관의 부탁이기도 하고 좀 특별히 할 일도 없고 해서 홈즈는 왓슨과 함께 식물원으로 향합니다. 자, 지금부터 유저는 셜록 홈즈가 되어서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게임입니까? 그렇습니다. 게임입니다. 되게 당황했던 게 아니 셜록 홈즈 좀 읽어봤다고 생각했는데 휴가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쵸. 네네. 처음 듣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직도 내가 읽어야 될 셜록 홈즈가 많구나 이러는데 자, 홈즈가 왓슨과 함께 식물원에 딱 들어갔는데 사람이 보여요. 엄청 깐깐해 보이는 안경 쓴 중년의 남자와 그 남자에게 굉장히 타박받고 있는 젊은 청년. 막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필요나 가져와 막 이렇게 되게 못되게 명령하고 있어요. 다가가서 안경 쓴 남자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남자는 큐 왕립 식물원의 부원장 마틴 헤미시라고 자기를 소개하고요. 마틴의 말에 따르면 식물원 안에 있는 대형 온실에서 식물 전시회가 있었는데 전시회 날 저녁에 식물이 도난당한 거를 발견한 거예요. 식물을 훔쳐가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러게요. 막 화분도 무겁고 그럴 것 같은데. 어디 넣어가기도 힘들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 보석과 다르게. 그러게요. 근데 뭐 아직 전시장을 제대로 치우지도 못한 상태이고 그 도난당한 식물들은 아주 아주 희귀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도난 장소를 좀 둘러봐야겠다라고 하니까 아까 그 타박하던 젊은 청년을 불러가지고 안내를 해주라고 합니다. 청년은 이 식물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인 알버트 던입니다. 근데 좀 얼굴이 안 좋아요. 표정도 안 좋고. 그래서 홈즈가 뭐 무슨 일 있냐 물어봤더니 아무리 도난당한 식물이 중요하다고 해도 사람이 죽었는데
너무 빨리 있는 거 아닌가 싶다. 살인 그런 사건. 그렇죠. 도난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더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홈즈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네요. 약간 화색이 도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틀 전에 그 식물이 전시되고 있던 온실 내에서 그 식물원의 원장이었던 몬테규 턴이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됐고 사인은 심장마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는 청년이 그의 아들이에요. 일단은 도난당한 식물이 전시되던 장소를 먼저 둘러보고 식물의 이름 같은 거 좀 확인하고요. 네. 그 후에 이제 몬테규 던이 사망했다는 장소로 가봅니다. 네. 몬테규 던은 그 식민지 식물관과 또 전시를 하고 있던 그 수련관이 연결된 문 근처에서 사망했는데 네. 홈즈는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나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볼 수 없는 것도 홈즈는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막 둘러보니까 바닥에 끌린 발자국 그리고 문 근처에 화분들이 쪼르르 놓여있는 선반이 있었는데 그 선반에서 어떤 화분이 떨어져서 깨진 조각 같은 게 있고 또 문을 살펴보니까 어깨 높이에서 이렇게 부딪혀서 좀 망가진 자국 그리고 잠금쇠 부분이 망가지고 손잡이는 새거로 교체된 흔적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식민지 식물관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원래는 식물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이 완전히 비어있고요. 바닥에는 깨진 대리석 조각 그리고 뭔가 흘린 흔적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 증거들을 종합해 보니까 몬테규 던이 그 식민지 식물관에 갇혀있다가 급하게 그 문을 어깨로 막 쳐가지고 잠긴 문이 열리고 문이 열리면서 밖으로 빠져나오자마자 쓰러져 죽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진짜 사인이 심장마비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경찰서로 이동을 하면 지하에 부검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미리 옮겨져 있던 그 시체를 부검을 해보는데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니고 식물의 독성에 의해서 죽은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런데 마침 그 도난당했던 식물들 중에 세 가지가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되게 강한 맹독성을 가지고 있던 식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미루어 보아. 이것은 식물원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다. 홈즈가 그렇게 좋아합니다. 좋아하겠죠. 도난사건일 때는 그렇게 시큰둥하더니 살인사건 되니까 아주 열의가 넘쳐요. 특히 이게 식물을 이용한 완전 범죄로 보인다는 점에서 홈즈가 뭔가 좀 도전의식 같은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왔으니 되게 꺼림칙해요. 홈즈 좀 이상해. 소패다 소패. 그렇죠. 자, 몬테규 던 사망 당시에 식물원 내에는 3명의 큐가든 직원이 있었습니다. 아까 처음 봤던 마틴 에미시 식물원 부원장 그리고 알버트 던 몬테규 던의 아들 그리고 마가렛 화이트라는 또 여성 직원이 한 명 있어요. 자, 이들을 다 용의자로 불러들여서 경찰서 내에서 신문을 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좀 그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좀 캐내길 원해가지고 다시 식물원으로 이동을 합니다. 마틴 에미시를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셜록 홈즈의 가장 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딱 만나면 당신은 오른손잡이고 그렇지 아침에 버터 바른 빵을 먹었으며 네, 사람 딱 처음 만나자마자 겉모습에서 드러난 그 조그만 디테일 가지고 막 사적인 걸 엄청 많이 알아내잖아요. 네네. 원래 이 게임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다 대체로 그 능력을 쓰면서 훑어봅니다. 근데 그거를 유저가 이렇게 클릭클릭해서 찾아야 돼요? 아니면 그냥 주어져요? 아, 그 기능을 발동을 시키면 천천히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그 특징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이렇게 캐치하면은 특징이 뜹니다. 근데 원래는 이 기능을 보통 처음부터 써요. 근데 아까는 도난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마틴 에미시도 만나고 알버트 턴도 만났지만 그 기능을 안 썼고 이제는 살인 사건이 됐기 때문에 그 기능을 씁니다. 네네. 자, 이제 마틴 에미시를 살펴보면 싸구려 안경, 또 지저분한 옷, 결혼 반지는 없고 흙이 많이 묻어있는 전형적인 정원사의 선 그걸로 보아 뭐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고 외모에 신경 안 쓰고 하지만 일은 엄청 열심히 하는 정원사로 보이죠.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일단 식민지 식물원에 식물들이 많이 비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부원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또 잘 모르겠다고 해요. 좀 의아해하는 홍지랑 왓슨한테 내가 모든 일을 다 지켜볼 수는 없다고 수상적인 변명을 하고요. 그리고 몬테규 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뭐 오만하고 무례하고 독단적이고 심지어 여성 편력도 심했고 또 그의 죽음에 대해서도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는 눈치고요. 그럼 마틴 헤미쉬와 이야기를 끝내고 그 아들인 알버트 던을 만나러 갑니다. 또 셜록 홈즈 센서로 이렇게 훑어보니까 최근에 많이 울었던 것 같은 충혈된 눈, 또 턱에는 면도하다 생긴 상처, 좀 허술한 사람인 것 같고 식물원에서 일하는 사람치고는 너무 깨끗한 손이 눈에 띕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식물원에서 파트타임으로만 근무하고 있고 현재는 런던 대학에서 식물학을 공부 중인 학생이에요. 본인이 본래 식물학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뜻에 따라서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죽었으니 그 뜻을 따라서 식물원의 원장이 되기 위해 노력할 거라는 뜻을 내비칩니다. 그리고 알버트에게 마틴 헤미쉬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뜻밖에도 마틴 헤미쉬는 뭐 부원장도 뭣도 아니고 그냥 식물원에서 가장 오래 일했던 직원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아버지가 절대 마틴 헤미쉬를 그런 직함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마틴 헤미쉬는 아버지가 그의 공을 다 가로챘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적대적이었다 그런 말도 합니다. 이건 뭐 마틴 헤미쉬랑 이야기했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느껴지긴 했는데 또 그런 어떤 지위 같은 면에서는 살짝 의견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그 남겨진 식물원 원장 자리를 두고 둘이 서로 자기가 적임자고 내가 물려받을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경쟁 구도가 보이기도 해요.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식물원의 다른 건물로 이동을 하는데 그 길 반대쪽에서 종자 보관실로 들어가는 여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 저 여자가 마가렛 화이트겠구나 하고 그쪽으로 가는데 가까이 가니까 그 마가렛 화이트가 왔던 방향에서 뭔가 타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보니까 실제로 뭔가 태웠던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타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좀 뒤져보니까 실험복, 화학실험 같은 데 쓰는 도구 이런 것들이 타다만 채로 발견이 돼요. 수상수상하죠. 자, 종자 보관실로 들어가면 마가렛 화이트가 뭔가 이렇게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모를 살펴보면 손에 반지가 없는 걸로 봐서 미혼이고요. 손에 불긋불긋한 자국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영양실조에 걸려서 생긴 피부병인 걸로 보이는데 향수를 굉장히 비싼 향수를 뿌리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알퍼트 던처럼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학생이에요. 런던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대학에서 알버트 던이랑 그 같은 수업을 듣다가 서로 안면을 트고 알버트 던이 추천을 해서 이 식물원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 몬테규 던에 대한 평가가 좀 후해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훌륭한 리더였다.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자기한테 되게 잘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기한테는 잘해줬지만 아들한테는 좀 야박하게 굴었다는 증언을 해요. 이제 용의자들 조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식물원 내부를 다 뒤지고 다닙니다. 식물원 내에 있는 큐가든 안내 지도를 보면 크게 네 개의 건물이 있어요. 직원용 건물이 있고 그 식민지 식물관이 있는 유리 온실 그리고 묘목장, 종자 보관실 또 그 옆에 있는 작은 마당에는 환기 시스템이 있는데 이 환기 시스템이 이 에피소드 내에서 좀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실의 큐가든이 그 대형 유리 온실이 외형적인 걸로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개폐식 환기구나 미닫이 창문? 난방시설 같은 게 갖춰져 있는 거래요. 이게 그 당시에 만들 때 이미 처음부터 다 설계돼서 만들어진 거고 이게 다 지금 현대적인 설비 구조의 효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시스템이었겠죠. 자, 이제 홈즈가
그 분명히 직원들 사적인 공간은 뒤지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음에도 진짜 막 잠긴 문 다 열고 들어가서 금고 다 열어보고 사적인 편지 다 뒤져보고 그래야죠. 아예 무릎담장이라면 그래서 그렇게 막 막무가내로 다 뒤져가지고 얻은 정보들을 조합하면 세 명 다 살해 동기가 있습니다. 아 동기는 충분한가요? 그렇죠. 마티니미 씨는 보니까 진짜로 능력 있는 정원사예요. 올해의 정원사로 뽑히기도 했고 식물학을 제대로 수료하기도 했고 게다가 최근에 새로운 종을 성공적으로 개발해서 발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가로챘나요? 글쎄요. 근데 이렇게 능력이 있음에도 왜인지 몬테규 더넨에게 밀려가지고 계속 그 원장 자리를 못 얻고 오히려 좀 무시당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아들인 알버트 더는 아버지 죽음을 진짜로 슬퍼하긴 해요. 네. 그리고 뭐 식물원장이 되겠다는 뜻도 지금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진짜 식물에 관심이 없어요. 대화해 보면 식물 이름조차 제대로 이야기를 못합니다. 오히려 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해군에 입대하려고 했는데 그 셜록이 발견한 통지서에 따르면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 하려던 찰나에 아버지가 중간에 막은 거예요. 아하. 얘는 내 일을 물려받아야 한다. 그래서 해군에 합격할 기회를 잃고요. 그런데 막상 자기 일 물려받으라고 해놓고 막 남들 앞에서 망신 주고 그게 그러니까. 좀 못되게 행동했더라고. 사이코패스인가 봐. 알버트도 진짜 아버지한테 좀 앙심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마가렛 화이트. 마가렛 화이트는 주변 사람들 평판이 되게 좋은 여성입니다. 알버트 돈도 되게 그녀한테 좀 호의적이고 그 세상과 칠해 보이는 마틴 에미시도 이 마가렛 화이트에 대해서는 진짜 실력 있고 훌륭한 학생이라고 말을 해요. 진짜로 똑똑하고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외모에서 드러났듯이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 데 비해서 사치를 좀 부리고 다녔고 그러면서 그 학비나 많은 금전적인 부분에서 몬테규 던의 도움을 받았던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사물함에서 발견된 편지 한 통을 읽어보니까 어떤 일로 틀어졌는지는 몰라도 몬테규 던이 이제 그만 식물원에서 나가달라 통보한 상태였어요. 마가렛 화이트에게도 약간 동기가 그렇죠. 생겼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뭐 도둑맞은 희귀 식물들이 신성연구회라는 나무를 숭배하는 수상한 단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하여튼 이상한 사이비가 꼭 이 단체 진짜 이상한 단체예요. 그리고 식물원 내에서 뭔가 화학실험한 흔적 아까 그 뭔가 태우려고 했던 흔적이랑도 좀 관련이 있겠죠. 그런 증거들도 발견되고요. 자, 셋 중에 누가 범인 같습니까? 아들. 어허. 저도 아들. 아 진짜요? 네네. 아 네. 과연 아들이 범인일지, 도둑맞은 식물을 찾을 수 있을지. 지금 콩님이 환하게 미소를 짓는 걸로 봐서 아들 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속상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 소개해드린 이야기가 추리 어드벤처 게임인 셜록 홈즈 죄와 벌에 들어있는 6개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게임 시리즈 처음 들어보시나요? 전에 혹시 셜록 홈즈로 주제를 한다면 이거 할 거야 하라고 했던 맞아요.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죠. 이 셜록 홈즈 시리즈 이 게임이 사실은 굉장히 역사가 긴 게임이에요. 이거 첫 번째 편이 2002년에 나왔거든요. 와. 되게 오래됐죠. 그 셜록 홈즈 미라의 미스테리라는 윈도우 게임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11개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시리즈가 이거 전체적으로 다 평이 꽤 괜찮은 편이에요. 특히 이 2014년에 나온 이 죄와 벌 같은 경우에 그때 이제 시스템이 좀 좋아지고 하면서 그래픽도 훨씬 많이 좋아지고 UI도 좋아지고 그래서 평이 되게 좋은 게임인데 잘 만들어진 거에 비해서는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면이 있죠. 플스로 만나왔나요? 아니요. 그 멀티플랫폼으로 나와가지고 스팀에도 다 있습니다. 이제 유저가 셜록 홈즈가 되어서 사건을 해결하고 다니는 건데 이렇게 뭐 잘 자른 사건 해결하는 것도 있고
아르센 류팽이 나오는 것도 있고 잭 더 리퍼가 등장하는 편도 있고 이렇게 막 다양하고 좀 스케일이 큰 스토리들도 있어요. 추리 방식은 보통 뭐 베이커가 있는 자기 집, 경찰서, 그리고 사건 현장, 네. 또 사건과 관련된 어떤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집에서는 그 실험 같은 것도 하고 CSI처럼 신문이나 뭐 백과사전 같은 거 뒤져가지고 막 정보 알아내고 또 경찰서에 가면 용의자 신문하고 뭐 부검도 하고 소지품 검사 같은 것도 하고 또 사건 현장 가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숨겨져 있던 뭐 증거 같은 거 찾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체로 좀 큰 줄기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자유도가 꽤 높아요. 그래서 이 순서 같은 거를 좀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진짜 잘 고민해보고 살펴봐야 단서들을 다 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서들을 찾아내면 이 죄와 벌 같은 경우에 그 추리하는 게 비주얼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주로 이제 3단 논법식 추리죠. 뭐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니까 요러요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단서 두어 개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조합해서 어떤 하나의 사실이 밝혀지면 그게 뉴런처럼 그려져요. 그리고 또 다른 사실이 밝혀져서 그 뉴런과 뉴런이 있겠죠. 그럼 그 두 개가 뭔가 일치하는 게 있으면 그게 시냅스 연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차차차차 탁 가가지고 다른 결론이 도출되고 멋있다. 그래서 이 진짜 뇌 속에 정보가 모여서 하나의 결론으로 도출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자유도 높으니까 단서 다 못 찾을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조합이 잘 안 돼가지고 대체로 결론까지 나아가지를 못해요. 근데 또 단서 다 모았을 때 잘못된 유추를 계속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엉뚱한 사람 범인으로 지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게임 내에서 좀 단점이 되는 건데 그 정해진 문장들을 가지고 막 결론을 도출해 내다 보면 조금 맞득치 않을 때가 있어요. 억지스럽나요? 요거랑 요거가 이 결론이 난다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데 게임이 너무 쉬워지기 때문인지 결정적인 증거 같은 걸 잘 안 보여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결국은 다 추측해서 그쵸, 결론을 맞아요. 내는 거라서 해석하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범인을 찾았어도 좀 찜찜해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다 하고 나서도 그거가 이제 핵심적인 거다라는 걸 설명을 안 해줘요? 그냥 단서들은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제대로 범인을 지목하면 네네. 범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진실 같은 게 좀 밝혀지긴 하고요. 네. 근데 범인 지목 후에 이 사람한테 선처를 베풀지 아니면 냉정하게 처단할지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죄와 벌. 이거에 따라서 셜록홈즈의 인성이 바뀝니다. 아, 뒤에 계속 점점 그러니까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예요? 되게 막 자원봉사자 타이틀을 얻을 수도 있고요. 타이틀이요? 되게 나쁜 쪽의 타이틀을 얻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뭐 단점이 있긴 하지만 추리게임 사실 많지 않잖아요. 특히 이 잔인하거나 공포 요소가 없는 추리게임 진짜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수한 추리게임으로는 진짜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셜록홈즈 팬이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디테일들이 잘 살아있어요. 원작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도 다 충실하게 나오고요. 뭐 셜록홈즈의 방도 되게 잘 만들어져 있고 또 아까 말한 그 셜록홈즈의 특징들 네네. 인물의 외모를 보면서 단서를 찾아내는 그런 것들도 게임적으로 구현이 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셜록홈즈 스타일로 풀어가는 미스테리라는 면에서는 되게 괜찮은 게임이죠. 네, 이 죄와 벌에는 큐가든 미스테리 비롯해서 6개 에피소드 있다고 했잖아요. 그중 2개는 오리지널 셜록홈즈 시리즈 중에서 그 셜록홈즈의 귀환이라는 단편집에 실렸던 두 가지 이야기를 모티브로 했어요. 블랙피터랑 에비그레인즈 저택 이 두 개고 또 하나는 코난 도일의 다른 단편 사라진 특별열차 라는 게 있거든요. 코난 도일이 다른 단편도 있었어요?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모티브로 한 것도 있는데 근데 전체적인 스토리나 뭐 사건 트릭, 범인이 다 달라요. 진짜 말 그대로 모티브만 가져온 거라서 그 원작 소설들을 읽었어도 게임 플레이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아, 안타깝게도 이게 식물원 주제라서 제가 이 큐가든 미스테리를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게 여기 있는 6개 에피소드 중에 제일 재미가 없습니다. 아, 이런. 제일 완성도가 떨어져요.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건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네네네.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는 대체로 다 좀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 이 에피소드가 단서들이 부실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네. 몇 가지 단서가 더 추가로 발견됐으면 좀 더 납득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동기도 좀 부족해 보이고 엔딩도 이상하고 여러모로 좀 이상한 거예요. 다른 에피들이 더 재미있기 때문에 오히려 죄와벌을 구입해서 하시면 딴 걸 추천 소개해드리지 않은 에피소드들을 재미있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게임 개발사가 프로그웨어라는 곳이거든요. 프로그웨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죠. 이 게임사 대표적인 게 그냥 이 셜록 홈즈 시리즈인데 근데 이 게임사가 우리랑 취향이 딱 맞아. 셜록 홈즈 네 번째 시리즈 작품이 더 어웨이큰드 깨어난 자 이런 건데 셜록 홈즈 좀비? 크툴루 세계관이 적합된 작품입니다. 이거 2006년 발매작이고 되게 옛날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평이 되게 좋아요. 그래요? 너무너무 해보고 싶은 작품인데 네. 한글화가 안 되어 있어요. 한글화 이게 국내에서 인기가 없어가지고 그런지 요즘 패치도 없어. 근데 이게 홈즈랑 왔으니 말을 좀 많이 하고 그 문서 같은 거 읽어서 단서를 찾아야 되고 해서 출입물을 영어로 하기엔 너무 힘들죠. 도저히 이거를 시도를 못 해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근데 나중에라도 꼭 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 플레이 영상 같은 거 안 찾아봤거든요. 좀 능력자분이 어떻게든 번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2006년작이니까 아 리마스터? 영어 리마스터판이 나오면 리마스터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근데 이게 클툴루 세계관이니만큼 미니게임 같은 거를 막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셜록 홈즈가 밤에 엄청 악몽 꾸면서 괴로워 그렇다고 합니다. 산치 떨어졌어 어떡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약간 크툴루 세계관에 대한 애정을 한번 드러낸 적이 있는 게임사잖아요. 당연한 수순으로다가 2019년에 본격 크툴루 세계관 오픈월드 게임을 만들어서 냈거든요. 진짜요? 근데 이게 망했구나. 저도 진짜 기대했었던 작품인데 완전히 실패했어요. 이게 해보신 분들 평에 따르면 일단 그래픽이 영 아니에요.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고 2021년에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게임 플레이가 너무 불편하고 엔딩도 진짜 실망스럽다고 합니다. 그 게임하면서 유저들이 막 몇 가지 선택을 하는데 그게 엔딩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친대요. 헐? 그냥 엔딩은 정해져 있으니 너희는 따라와라. 선택을 왜 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막 쉴드 치고 싶은 크툴루 팬들이 아니야 원래 크툴루 세계관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서 어떻게 해도 못 빠져나간다는 그 뜻이 있는 거라고. 그건 맞는 말이네. 찐팬이었나 보다. 그런가 봐요. 진짜 아 이거 세계관이 이렇기 때문에 잘 구현된 거야. 아 그러네. 아 근데 이게 그 게임의 퀄리티도 떨어지지만 그나마도 배급사랑 분쟁이 생겨가지고요. 스토어에서 내려가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 스팀에서 구매가 안 됩니다. 본인들이 직접 유통을 시작한 플랫폼 몇 개만 아마 구매가 될 거예요. 셜록 홈즈 시리즈는 진짜 시리즈 내내 딱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항상 보여줬었거든요. 제가 이게 2014년 작이라고 했잖아요. 죄와 벌이. 근데 플스3로 나왔다가 그게 플스4로도 이제 포팅돼서 나왔는데 제가 이번에 플스5로 했어요. 플스5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하위 호환. 처음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안 됐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 됐다니까요. 헐, 미치겠어 진짜. 아 진짜 손이 진짜 문제 많습니다. 이거 진짜 해줘야 되는 건데 하위 호환이 안 된다고? 네. 저는 그래서 진짜 플스가 너무 진짜 썩을 회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마 플스3 그 초기 버전이 플스2 후환되는 걸로 해줬다가 원가 절감을 핑계로 그 뒤로 계속 안 해줬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하위호환 되니까 그 플스5에서 플스4 버전 죄와 벌을 받아서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픽 같은 거 진짜 다 괜찮아요. 그렇게 옛날 게임이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괜찮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실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퀄리티를 만들 회사가 아닌데. 어, 그러니까. 왜지? 왜 그랬을까?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일단 이 회사에서 올해 2021년에 새로운 셜록홈즈 시리즈가 예정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이번에는 되게 젊은 셜록홈즈가 나옵니다. 영. 네. 그래서 공개된 이미지가 딱 봤는데 뭐 젊은 미청년 셜록홈즈가 있어가지고 나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잘 만들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어서 잘 할 것 같은데 이제 좀 절지부심해서 그 쿠툴루 세계관 게임도 좀 잘 만들어주면 꼭 다시 한번 도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식물원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쿠툴루로 끝이 났네.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꼭 이거 게임 한번 해보세요. 어, 그러게요. 네, 추천드립니다. 이어지는 35화 3부에서는 선인장이 소개하는 게임 2부 이야기가 계속됩니다.